네, 오늘 봉독하여 드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요점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주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기도는 의식적인 기도였습니다. 외워서 드리는 기도, 잘못하면 다시 반복해야 되는 기도, 그래서 중언 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부분과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아뢰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역시 얘기를 하였습니다. 공급과 용서와 보호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것은 용서하라는 것인데 과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보호를 요청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견고하게 지켜지도록 우리의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기도다.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이거 다 얘기할 수가 없고 10절 말씀에 나오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독재자의 철권 통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기에 너무 강한 분이다. 그러므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적개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철권 통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달리 행할 길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냥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감내해내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막상 베드로가 석방이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정황을 보면 이 로마 정권이 죽이기로 분명히 결정을 하였고 감옥에 깊숙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못하고 그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이와 반대로 우리가 기도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요청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견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은 우주를 향해서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억압과 강요에 의해서 우리를 철권 통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로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령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전에 정해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런 일들은 분명히 성취가 될 것이고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멈추거나 혹은 곁길로 빠지게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다. 이런 궁극적인 결정력은 우리가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령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그 창조 속에는 열역학 법칙이 존재한다.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런 법칙에 따라서 우주가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늙거나 부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런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주를 유지시키는 그런 질서도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떨어지지 않고 운행이 되어지고 있고 적절한 그런 간격을 유지하면서 충돌하지 않고 움직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많은 분들이 선행으로 구원을 얻거나 내가 노력한 대가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는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들어가면 살리라.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본질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단호한 뜻이 실현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나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깊음 속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것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법칙이고 그분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이 선포해 놓은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 죄, 죽음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법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측면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염원 또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앞에서 본 그런 법령 선포와는 달리 하나님의 염원이나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자발적인 호응이 있어야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호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에 호응하여서 순응하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염원과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선포는 여전히 유효하시다. 그분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분의 법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도 이 같은 생각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신약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펠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령 또는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방침과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으로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이 단어가 약 200회 이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21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이냐 하신 것이라. 여기에 하고자 할지라도,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표현되어 있는 저 구절이 바로 셀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작정한 것, 분명히 성취될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볼로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바람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소망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항상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이 된 단어인데 신약에 약 7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로 발을 들여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법령, 법칙, 선포 되어진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염원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도 성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평이나 토론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향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뜻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땅에서는 사탄의 뜻이 우세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지금 성취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는 더 이상 범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죄나 반역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살인이나 거짓 교리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탄은 바로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의 영토에 지금 살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넘어서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있고 그런 영적 싸움이 지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성숙이 빨리 안 이루어질까요?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요? 우리는 적의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탄의 뜻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선포이고 또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너무나 시급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가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집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는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나라였습니다. 나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왕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왕은 부를 가집니다. 또 왕은 다른 사람을 지배합니다. 왕은 자신의 길을 열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왕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묘사, 왕의 묘사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나라를 설립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좌편, 우편, 옛날 표현을 하면 뭐 좌정성, 우정성 뭐 이런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것이 왕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성취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갈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에게 물을 떠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른다는 것은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저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죽이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그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생 동안 정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소유한 집이 한 채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십자가의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착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해서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온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면 왕은 무슨 모습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철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력으로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부터 임하게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무엇이냐? 왕의 통치가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나이쯤 된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보면 인생이 후회스럽다. 돌아보면 후회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서 좋으면 왜 이런 고백들을 하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살아서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부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누구의 행복일까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기도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왕자에 오시도록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본성으로 좋아하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육신이 있습니다. 저게 우리가 죽지 않는 한 계속되는 운동입니다. 계속 우리를 나쁜 길로, 멸망의 길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 세상으로 저렇게 끌고 가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세력, 그런 욕망, 이것이 우리 육신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끔씩 포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 그만둬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하면 유익한 게 아닙니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자유롭게 사십니까? 아니면 끌려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종이 되면 자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러독스입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패러독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자유로운 삶입니까? 어디인가 지금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해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본성으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되는 것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와 열매를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진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면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대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를 내가 맺을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465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1122회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이 보다 천국처럼 변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 보면서 대한민국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서 보면 참 좋은 나라이고 감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헬조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보다 천국처럼 변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돈이 많으면 될까요? 우리들에게는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다면 이 땅은 천국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서로 돌볼 수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가 다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받은 선물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좀 지나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여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기도하는 것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서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그런 제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 제목들도 많이 들어있었고요. 그래서 올 한해 제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았던 그 종이를 다시 좀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해 동안 기도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싶은 것 거기에 적어서 저기 필경대 위에 두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그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 이런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적어서 필경대 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또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과 셀그룹 리더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 그 명단에 보면 여성 구역장들 4명이 있고 그리고 남성 구역장 5명 우리 박봉식 장로님, 김환우, 박경식, 손성민, 허봉무, 안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청년부에 3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하종, 문일도, 양정원. 보통 많게는 5, 6명, 일반적으로 5, 6명씩이 거기에 멤버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많게는 8명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이 이 재직 명단 또 그 부서에 들어있는 그런 명단이 약 80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부서장이나 또 아니면 이 구역장, 특별히 구역장, 여성구역, 남성구역, 청년부 구역장들이 카톡으로 좀 이렇게 멤버들을 묶어서 서로서로 좀 의견을 교환하고 기도 제목들도 교환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런 보살핌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혹시 빠지는 분이 있으면 구역장들이 주일 예배에 결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은 지금 구역장들이 구역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혜 권사님에게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을 알려주시면 그 주간 동안에 돌보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성구역과 청년부는 우리 박봉식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싱글로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가족으로 있는 분들은 여성구역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성구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싱글로 나오시는 남성분들이 들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박봉식 장로님에게 남성구역장들이 연락을 해주시면 그 다음 주간 동안 우리가 서로 돌보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로 돌보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서로 돌보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들이 우리 개개인들의 삶 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이 천국처럼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